안녕하세요, 홍다터입니다. 오늘은 의대에서 좀 비인기과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아, 일단 의대는 6년 과정 거칩니다. 예과 2년, 본과 4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랑 필기를 붙으면은 일반 의사예요. 저 같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예요. 그럼 이제 끝나냐? 아니지, 시작이다잉. 대학병원에 가서 인턴 1년을 해봐요. 쓱 돌면서 난 이과가 마음에 들어. 난 이과 마음에 드는 걸 해서 지원을 해서 과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과 레지던트를 하게 돼요. 레지던트를 3년 혹은 4년을 합니다. 3년은 가정의학과, 내과, 일반외과고 4년은 나머지 과예요. 4년 과정 거치고 전문의 시험을 보게 되면 합격하게 되면 이제 전문의가 되는 거예요. 의대의 전체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럴 거예요. 레전트가 뭐야? 이럴 거예요. 전공. 의대에서도 세부 전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부 전공으로 보는 거예요. 서울 삼성병원에서 우리 병원은 성형외과를 10명 뽑을래. 10명 뽑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국회랑 보건복지부에서 티어를 줍니다. 다른 어떤 병원은 피부과 1명, 어떤 병원은 성형외과 3명. 이렇게 딱딱딱 정해놔요. 그래서 그 3명 이상 뽑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은 하겠죠. 경쟁을 좀 안 하는 과가 비인기과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 비인기과가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잉. 전 좀 맞아야 해요. 딱직하게 말해서 사람을 살릴수록 비인기과예요. 어디 가면 의사들이 사람 살리는 과를 인기과로 가야지. 왜? 하실 건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일단 사람 살리는 과라고 하면 어떤 과가 있죠? 다 사람 살리죠. 성형외과 여러분들은 잘생기고 예뻐가지고 모르겠지만 현적으로 외모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불우의 사고, 화상이나 산재 등으로 인해서 얼굴이 다치거나 몸이 함몰되거나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다시 재건해주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 성형외과죠. 유방 수술하게 되면은 유방이 가슴을 잘라낸단 말이에요. 잘라내보면 나 또 어떻게 이상하잖아 모양이. 그거를 성형외과가 다시 유방을 다른 데서 이식해서 넣어주고 그걸 재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재건을 해주는 게 성형외과예요. 와우. 넓은 의미로 보면은 다 사람 살리는 과예요. 하지만 죽은 사람을 손아귀에 잡고 있는 과가 있어요. 어떤 과냐?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응급의학과가 살짝 비인기과예요. 비뇨기과가 왜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 자, 어때요? 이름만 들어도 중요하죠? 자, 이제 설명 됐을 거 생각합니다. 납득 되죠? 아,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사람 살리는 과가 왜 비인기과냐? 멋있잖아. 보람도 느끼고, 사람 살리고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이상적인 생각이고, 현실은 조금 냉혹하죠? 제가 여기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냉혹합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을 놓칠 수도 있겠죠? 놓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크니까 포기라는 거예요. 놓치면 어떻게 돼요? 보호자분들이 화가 나죠. 내 가족이 병원 치료받다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원 탓을 생각한단 말이야.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병원 치료받다 죽으면 병원 탓이지. 그럼 오해가 쌓이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래요. 대표적인 상황이 산부인과는 이랬죠. 무과실 보상제라고 과실이 없어도 돈을 물어내라. 너는 의사니까 과실이 없어도 넌 의사잖아. 너가 놓친 거 아니야? 그러네. 이게 이제 무과실 보상제예요. 이게 생긴 뒤로 산부인과는 아주 떡락을 해버렸어. 나는 과실이 없어도 돈을 내야 돼.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비인기과가 되고 그게 소송 자체가 걸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모로 복잡해집니다. 돈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같이 생명 살리고 진짜 힘든 과고 생명 살리는 과가 있어요. 무슨 과냐? 신경외과. 이 신경외과는 그래도 나와서 돈이 좀 됩니다. 일자리도 좀 많은 편이고 페이도 높아요. 근데 똑같이 힘들지만 산부인과랑 소아청소년과는 조금 더 힘들죠. 특히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 보상이 많은 편이죠. 하지만 그 업무 스트레스가 일반 직장인과 좀 많이 다르죠. 일반 직장인들은 사람이 죽지 않잖아요. 하지만 산부인과는 애 낳다가 조금만 잘못해도 일단 보상을 해야 되고 소아청소년과는 어떻죠? 애기가 일단 울잖아요. 나 여기 아파, 여기 아파 이렇게 우나요? 그냥 울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 어떻죠? 폭석죠? 누구 탓하죠? 의사 탓을 하게 돼요. 소아과 특성상 많은 검사를 할 수 없어요. 만약에 CT랑 엑스레이 찍고 싶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방사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꺼려합니다. 최신식 장비를 쓸 수는 없고 신체 검사랑 피 검사 정도만 할 수 있겠죠. 이게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아기들은 몸도 약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은 죽을 확률이 높을 수도 있죠. 소아는 아예 다른 생명이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요. 저 같은 일반인은 당연하고 전문의 선생님들도 소아과가 아니시면은 굳이 소아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 그 정도로 어렵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학문이에요. 사람 생명도 책임을 많이 져야 되고 밤새는 일 잤습니다. 소아과나 산부인과는 애기 낳는 거 어때요? 산과 같은 경우에 초산이나 경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밤을 새는 일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이런 과들을 그리고 내과 같이 중환자실 보는 과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이 뭐? 전문의를 따더라도 밤새 일을 해야 되고 사람 죽어가고 그런 거를 지켜보는 게 나이를 먹을수록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죠.
세 번째, 예, 레지던트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물론 레지던트 과정이 모두 힘들지만 수술하는 과는 진짜 힘들죠. 맨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수술하고 뭐하고 굉장히 힘든데, 뭐 흉부외과인가 그다음에 산부인과 이런 과 수술하는 과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 그러면 내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는 왜 힘드냐? 응급의학과는 밤새니까 힘들고, 할 거 없으면 응급실에 놀러 가보세요. 거기 가면 이제 여러분 장수할 수 있는 욕을 많이 먹거든요. 와우. 내과가 왜 힘드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과는 중환자실 전담을 해. 그럼 어떻게 되냐? 중환자실은 하루에 몇 명씩 주워가는 곳이 중환자실입니다. 중환자, 그러니까 죽어도 이상이 없는 사람들을 중환자실로 보내요. 그러면 그걸 담당할 내과가 한단 말이야. 곧 죽어도 이상이 없는데 보호자들 마음은 어때? 살았으면 하겠죠. 나한테 그러잖아. 당연히 다 그렇죠. 다 살았으면 하지. 근데 어쩔 수 없이 놓치게 될 수 있잖아. 놓치게 되는 경우를 보호자들은 참을 수 없죠. 가족이니까 화가 나잖아요. 의사한테 화를 냅니다. 이 화를 곧게 내는 게 아니죠. 멱살 잡고 소송 걸고 욕하고. 장난 아니에요. 중환자실 놀러 가시면은 욕 듣고 장수합니다. 소송도 걸리고 덤으로 내과도 많이 힘듭니다. 모든 과들이 다 시간을 일하는데 이 퇴근을 하고서도 콜이 온다는 점. 그리고 다른 직업은 주 52시간이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의료계통만 88시간이에요. 근데 이 88시간이 점심시간이랑 휴게시간이랑 저녁시간을 빼고서 88시간이죠. 근데 이게 점심시간, 휴게시간, 저녁시간 일 안 하냐? 일 안 하겠어요? 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대 의사가 밥을 먹어! 밥 먹을 시간 있어! 라고 쌍욕이 날라오겠죠? 의사가 뜨고 그러니까 보통 일을 합니다. 밥 먹고 빨래 띄워서 일을 해요. 실상은 88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다 더해야죠. 더하면 한 일주일에 100시간 정도 일한다고 보면 돼요. 이 뭔? 이렇게 힘든데 나와서 보상이라도 줘야 되는데 보상도 안 좋아. 소송이 많이 걸려. 그리고 자꾸 환자를 잃는 상황이 많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제일 커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를 잃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망을 받아. 이 상황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과들이 기피를 하게 됩니다. 와우. 하지만 수많은 선생님들이 지원을 해주셨다는 점, 그리고 이분들은 정말 사명감 있다는 점, 그리고 항상 대단하시다는 점, 저는 항상 일반인으로서 이 전문의 선생님들이 부럽다는 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안 아팠으면 한다는 점. 다이탈을 안 보더라도 넓은 의미로 산자를 살리고 있는 선생님들 모두 다 존경하고, 저도 곧 가야 되는데 그런 길을 제가 오늘 무슨 과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무거운 주제로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